자,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운틴 블레이드 정식 버전 이어서 좀 해보도록 하죠. 제가 그냥 첫 회차 첫 방송할 때는 일단 대장질 좀 끝내놓고 그래서 지금 말이 많아요. 달라진 거뭐 없는데 달라진 거뭐 없는데 정발이다. 물론 이제 사람들이 뭐 나는 크게 기대도 안 했어. 대단히 그러니까 메인 캐라도 잘 구현해서 내놓으면 그나마 다행이다. 나는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이제 아무래도 너무 얼리 버전으로 우려먹은 감이 있어서 특히 더한것 같아. 근데 어쨌든 정식 발매를 했다는 거에 이제 의미는 가장 중요한 건 안정적으로 이제 대형 모드들이 얹어질 수 있는 기반이 닦였다. 뭐, 이렇게 볼수 있겠죠? 근데 메인캐 어떻게 만들었냐고요? 메인캐 아직 더 가봐야겠네. 일단은, 왕국 세우고 나서부터가 문제지. 메인캐 자체가 아직까지는 사실 그 왕국 세우고 나서 이제 반제국으로 가냐, 친제국으로 가냐, 뭐 이런 식의 선택, 음모론 퀘스트, 거기까지는 원래 이제 구현돼서 맛봤던 딱 진행 상황이었잖아요. 거기까지는. 근데 이게 그 이후로 넘어가 봐야 아는 거지. 거기서 뭐더 어떤 스토리가 이어지는지 아니면 뭐 라다고스를 살려줬을 때 뭐가 또 기믹이 있는지 어떤 이제 전통을 해감에 따라서 어떤 이벤트들이 발생을 더 하는지 매끄럽게. 어벤드랑 또 어벤드 때랑 좀 비교되긴 하긴 할것 같아. 어벤드 때는 그래도 세력 확장하고 왕국 하나씩 없앨 때마다 어떤 나 정통성 포기해 못 살겠어 뭐 이런 것들이 진행되고 했었으니까 나는 플레이는 좀 해봐야 하고 아직까지 솔직히 뭐 이런 버그들이 있네. 그림자 버그 이런 거 내가 돈이 20만원? 아, 이거 가지고는 템 세팅도 못 하는데. 20만원이래. 아, 뭐가 가장 비쌌다. 이거였나? 이거 팔크스가 제일 비쌌다. 저도 하나씩 다 만들어서 봤거든요. 근데 이제 일단 가격 제일 잘 나오는 게 이거 팔크스인 것 같아. 양도 쭉쭉 오르죠? 33,000원. 나쁘지 않아. 특이 있다. 이걸 또, 안 들어가 볼수 없지? 또 투기장 가면은, 아, 하루님 어서오세요. 저거 테스트 해봤어. 처음 방송할 때, 저, 무기 4티어짜리 날 중에서 하나씩 다 찍어서 만들어서 팔아봤거든? 근데 지금 내가 하는 게 가장 비싸. 밀폐된 군벌 투구. 아, 군벌 투구? 투구 다못 끼는데. 아, 하루 오시고. 포지님, 켄시에? 켄시고. 아, 잠시만. 좋아, 좋아, 그렇지. 아, 또 영주 두명
굽는 거 좀 에바 아닌가? 아, 별거 아니었고. 버섯충이라니, 엄연히 내가 양념 다 칠해져 뜨니까지는 제가 저렇게 쉽게 잡은 거 아니오. 아, 수바나. 이건 뭐 저도 아이템 들어보긴 하는데. 그래도 명성이 있으니까. 어, 페이크? 토너먼트 우승 부상 진짜 좋아졌어요. 특히 그 귀족말 나오면은 돈 쉽게 벌 수 있어. 우리 니아센 형 투가 없네? 봐봐, 이거 4만, 야, 4만원짜리 주잖아. 6티어 템을 주기 시작했다고. 좋은 거 준다니까? 그 투기장 한 번씩 돌아도 괜찮아. 초중반까진 유용해졌어. 특히 초반에 돈 벌기 너무 쉬워졌어. 투기장 개꿀. 아, 일단 에피크로테아 가서 일단 깃발부터 먼저 만들자. 나 이제 용병 떼야 되는데. 아, 용병 어디를 뛰지? 스터지아에서 용병 뛰는 거 너무 지겹지 않냐? 서지아가 에피크로테아 이제 먹은 거죠? 전쟁 빨리 안 열리고 빨리 전쟁 끝난다고? 이게 뭐람? 명적의 터구? 이거는 먹어야겠다. 안 되겠는데? 이거 나 이거 끼고 싶어. 이거 정발에서 새로 나온 템이죠? 템 파츠죠? 아이스티아나? Yes. Do I? I'm is so. Is that true? You may the ban. Of course, our glue. Fire. Before I let me this, there's no. 그래 알았어. If you intend, good. I do not. 빨리 내놔. 나이크님 어서 오세요. 아, 들어오자마자 패배라고요? 아씨, 하필 타이밍이. 아, 처음 졌어. 처음 진 거야. 1200시간 동안. 야, 이거는 우리 팀이, 같은 팀이 못한 거지. 이거 내가 못한 게 아니지. 먼저 혼자 따였잖아. 1대1 상황이었는데. 1200시간이 딱 처박힌 느낌이라고? 아니야. 이 1200시간을 했으니까 이 정도 하는 거야. 아, 팀 차이지, 이거는. 정글 차이지, 이거는. 입만 살았다고? 와, 본인이 해도 다 개 바를 거면서. 억울하면 보여달라고? 처음 하는 방송 가봤는데 애들을 때리지를 못한다고? 뭔 소리야? 내가 말탄 상태에서는 잘 맞추더라라는 게 뭔 말이야? 그러니까 마상에서 활질하는 걸 잘 맞춘다고?
에임이 좋다고? 근접 에임이, 아. 그게 이제 거기, 이제 템빨 차이도 있을 수 있는데, 그거 마상에서는. 일단, 기본, 그거지. 피지컬이지. 파리나 투창, 척도끼는 못한다고, 내가? 내가? 잠시만. 투척 도끼는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겁니다. 워낙 부대기라서 투척 도끼가. 피지컬 소리. 나는 엄연히 피지컬 타입인데? 나는 피지컬 타입이야. 나는 타고난 재능충인데? 한 게임 1200시간인데 이 정도 못하면 너네 못하잖아. 이번에 이렇게는 3개 보여주네 또? 도전까지 달성, 깃발군주. 짜맞춰. 야, 이게 자동 합쳐진다고? 이렇게 되네. 근데 이제 단제국 할 거냐, 친제국 할 거냐, 지금 뭐 그런 건데, 결국엔. 단제국 할 거니까. 아르자고스? 스터지아 가서 마루나스 먹자고? 저거 맛있는 거는 좀 남겼다가 나중에 먹는 거에 국룰인데. 그래야 개발도 다 돼 있고 번영도도 높은 상태에서 먹을 수 있는데. AI가 개발하는 게 빨라, 나보다. 맛있는 건 나중에 먹는 게 맞지. 디플로맷이 없어가지고 결국 내가 원하는 도시 내가 먹고 싶을 때 못 먹잖아. 그래서 결국 여기까지는 뭐 다를 게 없네. 잊지 마서 논모드임. 얼굴이면 전통을 빨리 하든가? 전통을 빨리 해야겠네. 세운논의 수기. 깃발 착용을 안 하냐고? 이거 깃발 착용할 수 있는 거야? 안 되는데? 이 깃발 상점에서 파는 것도 아니잖아, 이거. 깃발은 상점에서 못 구하나 봐. 그러네. 그러니까 투기 상품으로 구해야 되는 거 아니야, 결국. 나 깃발 구할 수 있어. 내가 맘만 먹으면 깃발 지금이라도 바로 착용할 수 있어. 이거 그냥 귀족 아니야. 그냥 승마야. 이거 4,000원짜리인가? 깃발 맘만 먹으면 지금도 내가 구할 수 있다, 이 말이오. 리에는 너무 잘 싸우고. 또 와이프 또 있네. 니아센이랑 스파나는 에바 아니냐, 그거?
제발. 안 돼. 안 돼. 야, 봐봐. 이거 스바나가 이기면 나 허슨풀이 먹을 수 있다고. 아하, 지금 내 와이프가 본인이 이렇게 걸어다 준대잖아. 아, 허슨풀이 갖다 바치잖아. 내가 열심히 뜰 필요가 뭐 있나? 와이프가 열심히 일하는데. 됐지. 야, 이러면 된 거 아니야? 야, 부부는 일심동체야. 응? 부부는 일심동체라고. 부부가 이긴 게, 와이프가 이기면 내가 이긴 거고, 내가 이기면 와이프가 이긴 거나 다름, 진배 없는 거요. 그래서 깃발, 내가 이거, 맛만 먹으면 지금도 필 수 있죠? 어흠. 됐죠? 야, 그래서 이거 용병 깃발 효과 받는 방패 피해 0.1 감소. 이게 뭐 솔직히 수치적으로 큰 의미가 있는 수치인지는 잘 모르겠네. 마이너스 0.1이. 아, 터지아가 지금 되게 잘 싸우고 있거든. 부부가 좀 잘려 먹었어. 혹시 전쟁 중인 데가 있나? 스터지아 가야겠다. 저 깃발 그냥 악세지. 뭐 대단히 어떤 수치적인 걸 막 버프를 많이 넣어줄 것 같진 않아. 우리 라간바드님 어디 계심? 에피크로테아 계시다고. 에피크로테아에 있네. 소기장 있으니까 가죠. 군벌투구와 보호대를 제공? 뭐 두 개 준다는 얘기야? 군벌투구와 보호대를 제공? 야, 이거 두 개 주냐? 상품? 그냥 이.. 아니 그냥 이름이 군벌투구와 보호대야? 이거 뭐람? 사람 설레게 만들고. 너무 아픈데? 아프. 야, 와이프가 나만 때리는데? 나 걸어다니면 날라다닌다. 나 바로 말투고 2등은 해야지. 리에나부터 떨 거야 이거. 나 꼈어. 아, 1등 해버렸죠? 흔들어주고, 충분히 흔들어주고. 아, 아. 다시 저기 가서 흔들어주고. 기병 차이. 아. 창이네, 이거. 아, 뭐야, 와, 잠깐, 도끼 왜 이렇게 아파?
그렇지, 그렇지. 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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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려.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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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져. 그렇지. 조져. 그렇지. 그렇지. 잘하는구먼. 역시. 아, 던질 수 있는 거네. 어, 토끼를. 어, 도끼 죽네, 또, 그거를. 어, 뭐야. 아, 원빈님 어떡해요? 흑적국이 개 못 맞죠? 야, 두 개 맞췄거든, 세 개 중에. 아, 씌워줄 애가 없네. 근데 6등급짜리잖아. 깃발 끼니까 깃발 나오거든요. 이거 껴서 그래. 남들은 청국기를 다 맞춰서 오기 전에 죽인다고? 아, 정발돼서 좋죠. 일단은 좋아. 왜냐면 빨리 대형 모드들을 하고 싶거든. 라간바드 에픽프로테 있으니까 마이걸로 가자. 동료들 투구 다 끼고 있어, 뚝배기. 새로 영입 하게 되면 그때 껴주면 되지. 여기 뭐야? 없는데? 에픽크로테아에 있다는데? 나갔나? 님, 저 용병 좀 보수는 충분히 주면 110원? 좋아. 대나르만 끊기지 않는다면. 과연 10원 주는 거 짠 거야? 뭐 라간바드 형님이 돈이 없나 보지. 조용히. 그진가 보지. 잠깐만, 이럴 거였으면은 이 바타니아 가서 병력 좀 끌어올릴까? 지금 아이도 쿠자이트랑 전쟁 중? 아, 그러네. 아, 근데 초중반에 쿠자이트랑 싸우는 거는 빡센데, 다른 왕국이랑 싸우는 것보다 궁기병 때문에. 어? 가축 때문에 마이너스가 들어간다고? 이게 지금 많다라고 하는 건가? 블레이브 그것도 줘야 갖는 거지. 그거 안 주면 뭐 의미가 없는 거 아니야. 나는 고민할 거 없이 귀족궁병으로 갈 거야. 빠른 천통을 위해서. 어떻게 1200시간 하는 동안 성 소속 마을 구분을 못하냐고? 뭔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 내가 어느 마을에 귀족 궁병이 나오는지 뭐 그런 걸 다 외우고 있어야 된다는 말을 하는 거야? 아, 도시에 소속된 마을인지? 아, 성에 소속된 마을에서만 귀족 궁병이 나오니까? 뭐 그런 얘기? 아, 투기장 끊을 수가 없네. 어? 아니다. 와, 귀족 말이잖아? 잠깐만.
이건 못 참쥬? 근데 우리 가족들 다 반대편이고. 와, 누구야? 좋아. 니아센, 니아센? 아, 형님. 죽어주시죠. 아, 우리 클레논들 다 떨어졌네. 게다가 시작하자마자 영수랑 싸워야 되고. 아니 요즘 얘네들 페이크를 써. 왜 자꾸 2대1이야. 헛스윙 하면 죽는 거지. 과연? 다 떨어졌어. 니아센 형 결혼시켜줬잖아. 니에나랑 결혼시켰어. 말 내꺼줘 이거? 이건 뭐 이긴거나 다름없지? 헛! 이게 얼마짜리냐? 서러브레드. 아! 7천원짜리? 아 나쁘진 않은데. 아니 나 혹시 말 없는 친구가 있니? 아 얘를 대장장이니까 말을 태워? 나 이거 말을 태워? 말 태워. 얘도 말이 없네? 아 피도끼다. 잠깐만 얘는 얘는 그거거든. 얘 피도끼 얘는 보병으로 쓸 거거든? 말도 나대다가 죽는다고? 아하 맞네. 뒤지겠네. 얘는 죽으면 안 되겠다. 아 얘는 보병이라서 안 되고. 야 얘도 대장장이도 보병으로 일러야겠다. 멀티크를 줘? 아니 있는 줄 몰랐지. 하도 존재감이 없어가지고. 경험치는 크게 의미가 없고. 적 스라틀스 양성 무기 공격이 스트라틱 저항 15를 무시한다. 모집 비용이 감소한다. 경험치는 의미가 없어. 이걸 해. 피해 증가. 물리 피해 증가. 방패나 원거리 무기를 사용하지 않을 때 이속 5% 증가. 이건 이속이야. 무조건 이속이야. 이건 모든 병사 찍고. 아 근데 나 말 타고 활을 쏴야 이거 기마를 올릴 수 있어서 하나 정도는 더 열어두시죠. 관리 열어주고 의학도 하나 풀어주고. 잠깐만 야 나 양손검 하나 세팅해야겠어. 대사 이거 빼. 대장간 가. 다마스케인이 없어? 우리 장장이가 만들면 돼. 한 다섯 개 만들어놔. 어? 좋은 장철 만들. 대작 가서 영풍검 가서 뭐가 좋나. 뭐가 좋았었지? 가장 배율 좋은 게 뭐지? 102 히드로기 4.1 4.